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깊은 울림을 보다 한국 근현대 추상전을 기획한 황규성이라고 합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한 1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전시도 하고 소장품도 관리하면서 미술 작품들을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화산업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이 추상미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추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가 뭘로 보일까요? 네,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이 보도블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보도블록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 편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구상으로 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내용을 굉장히 확대시키거나 아주 미세하게 보게 되면 그 형태를 몰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이걸 보통 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역시 보도블록 네 가지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는 거는 뭘로 보시나요? 그거는 일반 상가에 있는 셔터입니다. 역시 가로로 뻗은 직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화면은 네 개의 셔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셔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승조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산, 강, 사람, 동물, 식물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선으로만 내지는 면으로만 해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하추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상단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회화처럼 보입니다. 밑에 있는 아파트도 역시 미세하게 작은 창문들이 어우러져서 아파트 전면이 되고, 이런 아파트들이 어울려서 거대한 아파트 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뭘로 보시나요? 양파의 작은 세포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양파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양파임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현미경이라는 아주 작은 거로 볼 경우에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난해하다,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꾸로 양파가 있는 굉장히 큰 들판을 우주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 양파밭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난해하다,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상과 추상의 관계는, 구상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사람의 시각으로 인지하기 쉬웠던 것은 구상이라고 하고, 굉장히 작게 하거나 아주 크게 하거나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하면 좀 몰라볼 수도 있고, 또 그 구상을 갖다가 변형, 변조, 변색을 시키면 또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추상이라고 하는데, 추상이란 말은 사실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유명한 칸딘스키가 1910년에 제작한 통칭 세계 최초의 추상화입니다. 그런데 칸딘스키가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작품이 뒤집힌 걸 사실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린 것도 몰랐고, 근데 들어와서 저게 누구 그림이냐, 굉장히 좋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그림이었고, 이 정도면 추상이어로서 대만족이다 라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는 그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이나 인물이나 특정한 사물 등 구체적으로 그런 걸 표현할 경우에만 예술로서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구체적인 형상이 없이도 단순히 선,
면, 점 내지는 기본적인 색깔로만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예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품 이전에 1910년 이전에 그 이전에도 이런 추상화 그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추상적인 모티브가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10년 칸디스키가 추상화를 최초에 그렸다고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에 따른 이견도 있습니다.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 예전에 있을 때 대비 1910년도 칸디스키가 추상작품을 제작할 그 당시에는 어떤 추상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예술 의지라든지 예술 철학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이전의 고대인들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추상화는 아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추상화는 칸디스키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암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암각화에 관한 세계적인 보고입니다. 그 암각화를 보다 보면 동글동글한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직선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추상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자나 고래나 호랑이 같은 구체적인 동물의 형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각화에는 구상이랑 추상이랑 이제 같이 나타나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강화도 안쪽에 들어가면 큰 섬이 있는데 교동이라고 교동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섬 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그 산 꼭대기 위에 정상에 암각화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진 동심원의 모양의 암각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이거 하나 보려고 내가 왔을까 그랬었는데 그것이 강화도가 바닷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배가 물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안녕, 무사 귀환 이런 것들 바라는 마음에 일어나서 일환으로 암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동심원 내지는 암각화에 나오는 많은 문양들이 단순한 문양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사와 관련된 내지는 삶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그 문양들이 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이는 그림에 보면은 이건 울주 방구대 암각화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대표 이미지를 갖다가 10가지 선정했습니다. 울주의 하늘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동글동글한 원형으로 된 암각화 모양입니다. 오른쪽에는 울주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형태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교체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완 작가님이 그렸던 바람이랑 같이 연상돼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면을 보시게 되면 울주의 바람 또 이완의 바람 울주에 나와 있는 암각화의 바람은 현재에서 7000년 전의 그림이고 이완 선생님의 작품 바람은 1984년도의 그림입니다. 상당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람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생명을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고 단군신화에 풍백우사 운사라고 나옵니다. 풍백이 바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바람의 모습을 동양에서는 풍신과 내신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바람을 표현할 땐 보통 머릿결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라든지 들판에 벼이삭들이 날린다든지 그런 바람과 관련된 제3의 물체를 대상으로 바람이라는 형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완 선생님은 바람이 이것이다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7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조상이 울주의 바람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람을 직접 해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대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제가 빗살무늬 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빗는 살처럼 빗살 그래서 굉장히 빛처럼
가지런한 기하학적 선배로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직선을 활용해서 현대 미술에서 추상화를 작업하는 경우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의 다뉴 세문경입니다. 다뉴, 뉴는 꼭지뉴고 다는 마늘딱. 우리나라의 청동 거울은 꼭지가 두 개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 있고 꼭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다뉴라고 하고, 세문은 세세할 세자, 문양문, 거울경. 그래서 그 청동 거울에다가 세세한 선을 그어갖고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청동에다가 선을 그을 때 선의 섬세함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안에다가 대여섯 개의 선을 그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청동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현재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만들지 못했던 그런 정밀함, 정교한 거울을 청동기 시대 때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양들은 동심원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굉장히 추상적인 모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려청자와 조선시대 때 사찰이나 고건축에 있던 문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 초기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대 그림입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림을 재현한 것인데, 구체적인 그 당시의 산수화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 왼쪽에 있는 분청사기는 평평하게 두드려서 만든 편병입니다. 편병인데 이게 얼마 전에 뉴욕 크리스티에서 3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놀라운 가격입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청사기 인화문병은 기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장처럼 꽃그림 같은 것을 도자기 위에다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다 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인화문 병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역시 분청사기인데, 이 분청사기 인화문 기법이 우리 김한기 선생님이 사용했던 전면점화에 꼼꼼히 칠해나갔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김한기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본인이 그리셨던 그림 속에 조선시대 때의 다랑아리라든지 각종 도자기 우리 전통 기형들을 그림 속에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맨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 색깔 바탕에 상단에 청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작품도 역시 전면점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면 점화, 점을 찍은 것처럼 인화문 기법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조선시대 때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각보입니다. 역시 몬드리안 작품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안도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이 세안도를 보면서 추사 김정희는 문자향 서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에는 향기가 있고 책에는 기운이 있다. 가운데 있는 집 안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집 안에 있는 선비의 고결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난은 추사 김정희가 가장 잘 그렸다고 하는 난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아직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상, 정신적인 면을 확실히 표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칸딘스키의 세계 최초의 추상화 1910년도 그림이고, 오른쪽에는 그보다 좀 몇 년 늦은 1913년 몬드리안의 추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는 1915년 말레비치의 추상화가 곧 연달아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938년도에
김한기 선생님이 론도라는 추상 작품을 최초로 만듭니다. 현재는 535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론도가 공식적으로 추상 미술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또 일부 부분적으로 그 이전에 미술 내지는 디자인, 건축과 관련된 책의 표지에 추상적인 모티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1926년도에 27년도, 29년도에 안석주라는 분의 디자인 표지화가 보이고 있고요. 또 29년도 조선 박람회라든지 이순석이라는 분이 그린 도안 디자인이 추상적인 모티브로 이미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키아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에 있어서 첫 번째 양식으로 등장한 것은 앵포르멜 양식입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추상미술 운동에 있어서 이번 전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추상미술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 즉 뜨거운 추상으로서의 앵포르멜 운동이랑 차가운 추상으로서의 기하학적 추상, 기하추상을 첫 번째 섹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생면 추상과 문자 추상입니다. 생면 추상은 선, 점보다도 색 또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추상미술을 전개한 부분이고 문자추상은 우리 한국의 고유 한글 내지는 한문, 한자들을 중심으로 추상작업을 했던 분들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이러한 그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 또 생면 추상과 문자 추상에 이어서 좀 더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색화, 모노크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섹션 중에서 첫 번째로 뜨거운 추상, 즉 앵포르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포르멜은 원래는 영어로 informal입니다. in은 부정의 뜻으로 not이고 포르멜은 formal, 형태입니다. 앵포르멜은 형태를 부정하는 뜻입니다. 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해체해서 그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게끔 추상화 작업을 하는 미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뜨거운 추상 이전에 차가운 추상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몬드리안 작가 보면은 기하학적인 직선, 면으로 딱딱 선과 면이 구획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성의 바탕으로 한 차가운 추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의 피폐라든지 정신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달래기에는 차가운 추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출하기 위해서 뜨거운 추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추상은 전쟁 직후에 1950년대 초반에 미셸 따피에에 의해서 앵포르멜 운동이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도에 한국 현대미술가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앵포르멜 미술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앵포르멜 운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 전쟁이라는 큰 참혹한 상황을 겪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로서 기존의 선전이나 국전에 젖어있던
비성 화가 화단에 대한 반발로 더욱 앵포르멜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장성순 화백의 앵포르멜 작품입니다. 이분은 특이한 것은 추상화를 그릴 때 불로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른쪽은 장성순 화백의 그림인데 왼쪽은 은하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장성순 화백이 왼쪽에 은하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의 그림과 왼쪽의 그림을 봤을 때 시각적인 공통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영대 화백의 앵포르멜 작품입니다. 물감을 마티리를 많이 두텁게 칠하면서 굉장한 격정적인 화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던 곽인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우연히 도심의 길을 걷다가 도심 속에 있는 유리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유리 작업을 계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유리의 한 면을 찍어서 깨서 나타나는 형상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하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추상은 기하학적인 선묘를 강조하는 추상화의 일종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유영국 선생님이 그린 산입니다. 가운데에 청록색으로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직선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화면은 보물 정선의 진경상수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산들은 전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유영국 선생님의 산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산의 모습을 조형화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까 보았던 이승조 선생님의 핵이라는 기하추상입니다. 대부분 핵이라는 시리즈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60년대 당시에는 핵폭탄이라든지 핵개발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세계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본인의 작품의 핵 시리즈로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품이랑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아까 살펴봤던 셔터입니다. 역시 단순한 직선, 곡선으로서만 추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인도 선생님의 기하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만다라라든지 불교적인 세계 아니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우주라는 것을 구상으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편 그러면서도 화면 속에 보면은 붉은 색깔로 면 처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부분들이 작은 세포와 같은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핏 보면 아까 보았던 식물에 나오는 세포와 비슷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이성자 선생님의 오작교라는 작품입니다. 이성자 선생님은 주로 프랑스에서 계속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고 좀 외롭게 작업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주제와 모티브들을 잊지 않고 작업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셨습니다. 왼쪽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살짝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 작품 이름이 오작교라고 했을 경우에 왼쪽은 아마 남성적인 견우
오른쪽은 곡선미가 있기 때문에 여성적인 측면에서 직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십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오작교일 것이고, 오작교 옆에 있는 하얀 달이 이 견우와 직녀 그리고 오작교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오작교, 까마귀, 오, 까치작, 까마귀와 까치가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점으로서 많이 펴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견우지상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서 아, 고구려 시대 때도 이것이 견우임을 분명히 알고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웬 여인이 있는데 그분은 직녀입니다. 직녀는 짤찍, 배틀을 짜는 사람인데 야담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견우에서 견우는 그 당시에 첨단 업종에 종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권영우 선생님의 기하 추상입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우리 한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지로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지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일일이 뚫은 다음에 그걸 다시 메꾸고, 메꾼 걸 다시 뚫고 이러는데 반복된 작업을 초창에는 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예리한 칼이나 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표면을, 한지의 표면을 긁어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오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냅니다. 왼쪽 거는 상단 부분은 좀 거칠게 찢었지만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수직 선묘를 그어서 작품을 표현했고, 오른쪽에는 이분이 사실은 그 연을 많이 작업의 모티브로 사용했는데 방패연을 모티브로 해갖고 가운데에는 구멍, 손가락 구멍으로 뚫어서 둥글게 되어 있는 구멍이 표현되어 있고, 중심을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상의 모양으로는 칼이나 끌로 예리한 걸로 긁어서 기하학적인 선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면추상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면추상은 유럽보다는 다소 미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앵포르멜은 유럽, 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하면은 1940년대 후반기에서 5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 근데 추상 표현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잭슨 폴록이 하는 액션 페인팅이 있고, 또 하나는 마크로스코가 이끌던 생면 추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 폴록이 물감을 마구마구 짜면서 했던 액션 페인팅은 미국의 동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마크로스코처럼 좀 차분하게 색면 중심으로 작업했던 분들은 미국의 서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부가 좀 이 동양과의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교류도 많았고 또 정서적으로 동양과 가깝다고 합니다. 단지 두 가지, 세 가지 간단한 색으로만 만들어진 그림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상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하지 못했던 상상적인 개념의 세계, 예로 숭고화되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인간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구상으로서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크로스코를 위시한 생면 추상 작가들은 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색을 통해서, 색면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색을 강조하다 보니까, 색과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캔버스가 자동적으로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근데 캔버스가 커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캔버스가 좀 위대해 보인다고 할까? 내지는 캔버스 안에 마치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 그런 거를 느끼면서 거기서 사실은 마크로스쿨 위시한 그 생면추상 작가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좀 숭고한
세계 내지는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좀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관람객과 교감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생명추상이 나중에 작품이 점점 커지면서 환경미술이라든지 설치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생면작업을 한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김한기 선생님의 1972년도 전면점화입니다. 우주를 표현한 거로 볼 수 있죠. 점점이 많은 별들. 근데 예전에는 우주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표현할 생각도 못했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무슨 천상열차 분야지도처럼 어떤 지도, 사실적인 것, 형태로만 표현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면 전반부가 붉은 색깔로 되어 있고 상단부 중앙에는 세모꼴이 거꾸로 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삼각형 모티브는 이게 72년도고 72년도 이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72년도부터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게 거의 김한기 선생님의 말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김한기 선생님은 말년까지도 끊임없이 작지만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내서 작품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윤영근 선생님의 이제 생면추상입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색깔은 딱 두 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이분은 색을 굉장히 절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색은 이분 인생에서 딱 두 가지만 썼습니다. 하나는 울트라마린이고 또 하나는 엄버. 이 두 가지만 썼고 이 그림 속에서는 엄버 중심이었고 가운데는 채색이 안 돼 있고 양쪽 사이드로 채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최욱경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율동감이 있고 동세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아주 섬세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마치 중이법처럼 사람의 얼굴이 두 명 내지는 세 명이 연속돼서 겹쳐져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문자 추상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추상이라는 것들은 그 옛날 문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부터 어쩌면 문자 추상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어 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일종의 의사표현인데 그 의사표현을 하는 문자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예쁘게 표현해볼까 라는 시도와 노력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예술을 논할 때 시와 서와 시서화 그림은 일체 하나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작품들 보면은 항상 작품 어딘가 부분에는 그림이 있으면 그림 한쪽에 그 그림을 감상한 사람들이 감상평을 적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글씨가 담겼습니다. 내지는 우리 한자에도 초서가 있습니다. 초서는 사실 요즘 현대에서 알아보기 힘든 한문이지만 그 초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자 추상의 미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단지 동양은 갖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이고 서양은 그러한 것들을 미국에서 전후 추상 표현지 이후에 액션 페인팅 그리고 생면 추상과 별도로 타시즘이라고 하는 문자 추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토비라든지 이분은 이제 동양의 문자의 매력에 푹 빠져갖고 동양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좋아하게 됩니다. 한스 아르퉁이라든지 로버트 마더웰, 그 다음에 피에르 슐라주, 샌프란시스 이런 수많은 작가들이 문자 추상 내지는 서체 추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응로 선생님, 이응로, 남관, 김기창, 이성자, 김영주, 서세옥 등 많은 분들이 문자 추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꾸준히 문자 추상을 하는 분도 있고
이성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식의 문자 추상을 했지만 또 그것을 남한테 영향을 줬지만 본인의 예술 세계로 계속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문자 추상을 문화에서 꽤 일찍 시작했다고 하는 이응로 선생님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와 기호들을 화면 속에 캔버스의 콜라지 형태로 담았습니다. 이거는 이응로 선생님이 동양 아파트에서 문자 추상을 이끌었다고 하면 난간 선생님은 서양 아파트에서 문자 추상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두 분이 나중에 누가 먼저 아니면 먼저 문자 추상을 시작했냐 내지는 어떠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냐라고 논쟁을 벌였던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김영주 선생님의 문자 추상입니다. 이분은 문자를 쓰되 우리 한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역시 그림과 같이 함께 넣어서 문자 추상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서의 단색화, 모노크롬입니다. 단색화는 우리나라가 이 추상 현대 추상화에 있어서 현재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매우 한국적으로 또 좀 자생적으로 발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이완 선생님의 바람 시리즈입니다. 단 한 가지 색으로 단색, 모노,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 크롬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모노크롬은 한 가지 색, 단색,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린 건데 이완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바람 시리즈는 역시 청색 한 가지로만 바람을 굉장히 율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의 좌측 상단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많이 썼던 바람의 상징. 왼쪽에 있는 거는 천둥 칠 때 마구마구 시끄럽게 소리를 연출하는 뇌신입니다. 망치로 이제 북을 때리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큰 천을 갖고서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바람 그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 내지는 뭐 바람개비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을 표현했지 우측 하단에 있는 이우한 선생님처럼 직접적으로 바람 그 자체를 그림으로 그리진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 추상화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상과 추상은 마치 남자와 여자, 음과 양처럼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구상의 세월이 너무 길었고 추상이 너무 늦게 나타난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각화라든지 우리 유구한 선사시대, 역사시대 내에 이런 추상적인 모티브가 계속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추상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됐는데 이 추상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무한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예술적인 경지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큰 여지를 추상을 통해서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람은 이거로서 시작이고 이거 말고 더 많은 추상의 영역을 개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노크롬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박서호 선생님, 또 정창도 선생님은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로서만 작업을 하면서 한국적인 한국성, 한국의 정체성을 계속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색화 모노크롬 하시는 작가분들이 작업의 아주 기본 개념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계화시킬 것이냐라는 고민을 늘 작품 속에 담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 선생님, 또 하종현 선생님,
그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게 짧지만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던 추상미술 내지는 어떤 추상적인 모티브를 좀 간단히 살펴보았고, 또 근대와 현대에 개척된 추상미술의 그 여러 가지 범위, 첫 번째 섹션은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 곧 뜨거운 추상은 유럽에서 전개되어 온 앵포르멜 운동, 그 다음에 차가운 추상은 미국에서 전개된 추상표현주의 운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작가분들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생면 추상과 문자 추상, 꼭 구상이 아니더라도 또 선과 점이 아니더라도 색 그리고 면 두 가지만으로서 또 충분히 인간의 생각하는 존엄, 또 인간의 개념들을 갖다가 정신세계 세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척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문자 추상은 우리나라에 전해드렸던 한글이든지 한문 이런 걸 바탕으로 해왔고, 아름다운 조형 언어. 근데 특히 문자 추상은 그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속에 문자를 넣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한 의미가 더 부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더 그림 속에서 촉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노크롬, 한 가지 색깔, 단색. 그래서 한국에서 전개된 단색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제가 맺은 말로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는 계속 추상미술에서 근대 현대로만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대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말고 고구려 시대라든지 삼국시대라든지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추상미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규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규명해 나가면서 각 시대별로 좀 확장된 개념으로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추상미술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김한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작품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있던 모티브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추상미술을 미국과 유럽으로서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받는 것도 맞지만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만, 그런 거 이외에 이미 자생적으로 또 우리 본능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찾아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대별로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세포를 보여주면 사람인지 모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사람 형상을 보면 구상으로서는 사람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을 저 우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상과 추상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과 추상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 그 자체가 세포로 봤을 때는 추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과 추상은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